용접기를 한번 꽂아볼까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고장났다고 보내주신 건데요. 용량은 1000W짜리입니다. 네, 입력은 12V 들어가는 거고요. 모델명이죠.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네, 용접기를 꽂았다고 해서 아무래도 힘쓰는 라인, 네, 마그네틱, 릴레이, FET, IGBT, 네, 이와 같은 반도체가 용량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휴즈는 네, 고객님께서 전부 다 확인하셨네요. 네, 얘가 휴즈죠. 휴즈는 고객님께서 확인하시고요. 좀더 마저 분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 잠시 살펴보면은요, 네, 이 모델 고장 나는 게 수정 진동자라고 해서 네, 크리스탈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이게 가운데 저 도시락 통처럼 보여져 있는 거, 그게 수정 진동자 발진자인데요. 한 번씩 고장 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수정 진동자 하면은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써서 4.00 써 있죠, 그죠? 이게 4메가라는 뜻이고요. 발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4, 8, 12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주 나가는 그런 소자들은 아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모델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부식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하나는 자연적으로 사용하시다가 고장나는 네, 그런 두 가지 원인 같더라고요. 네,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스크프를 가지고 보통 파형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스크프를 켜서 파형을 찍어보게 됩니다. 그냥 찍어보면 나오지는 않고요. 전기를 넣어서 동작이, 즉, 안에서 전기가 떨리는 또 역할을 해서 바깥에 전파, 파장이 나와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서 동작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를 연다는 거는 이 제품이 동작을 하든 않든 각 라인에 전원이 공급되듯이 해서 상태를 살펴보는 거라서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양쪽에 찍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뒤집어서 놓은 거를 여기서는 핀이 이쪽 맨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 주파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작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파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증폭을 좀 시켜봤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한쪽 끝은요,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 출력이라는 뜻이겠죠? 이쪽 나오는 쪽에. 좀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상단에서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는 거의 표시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핀, 여기에서 이렇게 발진 속도가 나오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하면, 네, 좀 설정을 좀 다시 맞췄죠.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핀을 다시 찍어봅니다. 여기는 표시가 없죠. 약간만 좀 전압 레벨이 올라와 있듯이 하고요. 네 번째 핀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껐다 켜게 되면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형이 우리말로 뭐 뭉쳐 있다, 모여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따닥따닥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인데 지금 현재는 그 파형마저도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을 제가 좀 바꿔본 겁니다. 레벨이 좀 낮춰서 현재 5V를 2V, 네, 1V 파형으로,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설정, 타임베스 세크죠. 이걸 설정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팅이 100 나노세크로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볼트는 1볼트로 되어져 있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파형이 여기에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준다 한 경우는 크리스탈 수정 진동발 진자가 고장이거나 또는 어떤 회로에서 그 주파수를 계속 땡겨서 쉽게 합성된 것처럼 땡겨서 뭐가 흡수하기 때문에 동작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쪽 핀에 살짝 아까 댔을 때띠 소리 난다든가 하는 경우는 니스에 초기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파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발진이 멈추고 해서 동작 여부를 전체적으로 바란스라 그럴까요? 아니면 운영하는 묘랄까요? 그게 주파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파수를 체크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발전 수정 진동자에 옆에서 보여주시면 이 핀을 찍어봤습니다. 이 IC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카메라를 조금 들어서 조금, 네, 딱 옮겼습니다. 네, 여긴데요. 네, 이 IC죠. 네, 이 IC에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셨을 때에 네, 세 번째 핀에서는 아까 기억나시죠? 약간 올라와 있었고요. 네 번째 핀에서는 주파수가 막 나왔었죠. 제가 조정을 해서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했었습니까? 화살표가 어땠습니까? 세 번째는 이핀 안으로, IC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 핀은 아웃풋, 그죠? 인과 아웃풋.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나오는 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서는 15번 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IC가 불량인지 아니면 이 IC가 불량해서 주파수를 다 흡수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크리스탈 다시 이 크리스탈에서 발진을 안 하는지 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테스트에서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에서는 스코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전원을 넣어서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테스트기를 통해서 전압이 나올 건데요. 자, 스위치를 켜보도록 합니다. 네, 전압이 인가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네, 발진하면서 네, 228V 출력되고 있네요. 네, 여기에 파형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모드피드라고 하는 네, 계단파, 유사청연파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60Hz 표시되고 있죠. 다시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끄고, 네, 니스에 초기화된 상태에서 네, 스위치를 다시 켜고 전압이 투입되게 되면 안정된 전압이 됐을 때 발진을 하게 되고 출력전압 229V 출력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